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PMS부터 월경 기간 일주일까지, 사실 한 달의 반은 월경 중이거나 월경 준비 중이라는 거. 그만큼 여성의 삶은 월경과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 여자들 중에 월경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월경 때 직접 사용하는 생리대나 월경컵 이외에도 여러분의 월경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 달의 반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면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뿅! 먼저 월경을 편하게 시작하려면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월경 때 어떻게 해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 관리겠죠. 외음부 관리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외음부를 쉽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청결제죠. 한때는 여성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외음부가 더 건조해진다, 또 pH가 올라가서 여성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씩 쓴다, 그럼 좋지 않겠죠. 하지만 요즘 여성청결제의 퀄리티는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솔의 여성청결제는 질환경과 유사한 pH 약산성, 그리고 자극이 되는 여러 인공향료나 천연황과 같이 불필요한 성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고유성분을 첨가해서 외음부 환경을 본연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특히 바솔 포밍머신은 티트리 잎과 페퍼민트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향료가 없어도 은은한 향이 나고요. 되게 산뜻한 사용감까지 고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솔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질과 외음부 집중 케어 제품들만 선보이고 있는 버자이너 케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와우!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작고 큰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에요. 이 포밍워시 외에도 월경 기간 그리고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케어 제품이 있으니까요. 그 라인업은 추후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참고로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여성청결제는 외음부 세정제입니다. 질 내부가 아니라 외음부의 노폐물과 분비물만 부드럽게 닦아내주셔야 하는 제품이니까요. 질 안쪽까지 넣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이외에 PMS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성 유산균이나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어머나 세상에, 요즘은 월경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들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 내에서 합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섭취해줘야 하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 간마리놀렌산이 든 영양제는 PMS나 월경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영양제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는 프린세인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우선 저같이 캡슐 큰 게 싫은 사람들을 위해 캡슐 크기가 작게 리뉴얼되었고요. 간마리놀렌산 외에도 비타민, 콜라겐 등 다양한 성분들을 챙긴 영양제라 확실히 꾸준히 먹다 보면 월경 전 기복을 좀 줄여주는 느낌? 그리고 다양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어서 평소 영양이나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영양제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간마리놀렌산이 최소 240mg 이상 들어있어야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월경 케어를 위한 영양제를 구매하실 땐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경 기간 중에 조금 더 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대부분 월경 기간 중 불편함은 이 찝찝함 그리고 냄새가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해서 생리용품을 갈아야 할 때 정말 고통입니다. 생리용품 갈고 찝찝한데 그대로 둬야 하니 냄새도 걱정되고, 그래서 저는 페미닌 티슈가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간편하게 티슈형 청결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페미닌 티슈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티슈는 제가 다 써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 제품? 따봉따봉. 써본 곳 중 가장 자극이 적고 닦아냈을 때도 산뜻하고 편안합니다.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서랍에 이 티슈를 엄청나게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세일할 때마다 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무방부제 제품입니다. 화장실에서 월경용품을 갈아야 할 때 티슈를 꺼내서 부드럽게 닦아내주기만 해도 훨씬 예민하고 찝찝한 외음부가 진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제품 역시 티트리와 페퍼민트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용감이 산뜻하고요. 원단이 톡톡하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휴지통이 없을 때 변기에 바로 버리면 물에서 녹는 플러셔블 원단입니다. 외출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 에잉! 이게 또 중요한데요. 바로 월경이 끝난 후입니다. 예민하고 약해진 외음부는 세균에도 취약해지는데요. 이럴 때 케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찝찝하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었다면 압박이 적은 편한 속옷을 착용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트렁크나 넉넉한 사이즈의 사각 팬티를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저는 월경이 끝나면 트렁크를 자주 입어주는데요. 요즘은 베리씨의 찰랑 트렁크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요즘 트렁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생리대 부착 안감에 특히 베리씨는 뱀부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입어본 트렁크 중에서는 가장 부들부들 부들들들들들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 때 입어보시면 정말 극락입니다.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사람마다 월경 기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길게는 일주일씩도 생리대를 착용하시더라고요. 쓸리는 부분이 있거나 짓무르기도 하고 자극을 많이 받은 부분은 또 가렵고 따갑기도 합니다. 근데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아무거나 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또 일반 연고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묽기 때문에 바르고 속옷을 착용하면 속옷에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직접 외음부에 편하게 발라줄 수 있는 멀티밤을 소개할게요. 바로 바솔의 컴포팅 오인트밤인데요. 우리 여성 몸의 가장 예민한 부위죠? 외음부 피부에 맞춘 처방으로 과도한 분비물이나 월경 중 짓무름, 건조로 인한 평소 가려움 등 일상에서 불편한 외음부에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그러면 예민하고 건조한 부위면 아무데나 발라도 되는 건가요? 예. 제일 예민한 외음부도 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 몸의 다른 부분은 당연히 바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나 손끝, 사타구니 같이 좀 예민하면서 잘 건조해지는 부위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사타구니 쪽에 가끔 발라주는 편인데 확실히 진정이 되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뿅! 짜잔! 이렇게 해서 PMS, 월경 전부터 월경 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월경을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은 주기적으로 호르몬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이유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식욕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꽤 많은 여성분들이 아직까지 왜 내가 이걸 제어를 못하지? 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짜증난다 라고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월경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 또 사회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연적 현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월경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소개한 바솔의 3종 제품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좀 더 싸게 구매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바솔 공식몰에서 지금 알짜배기 프로모션 중입니다. 제가 링크는 정보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